안녕하세요. 프로 기록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앵마기 명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요, 이 명태 색깔 약 60개, 그리고 이 흰색 양말모 약 20개가 필요합니다. 이번에도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재질의 양말목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. 눈을 달고 싶으신 분은 까만색 양말목이나 까만색 페이트지도 준비해 주셔서 달아주시면 좋습니다.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꼬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말목을 두 번 감아주세요. 얘가 중심목 역할을 할 건데요. 두 번만 감았기 때문에 좀 헐렁헐렁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걸고 시작할게요. 이 중심목에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걸어주세요. 그리고 이 두고리를 맞잡고요. 여기에 양말목 두 개 걸어서 기본 뜨기 할 건데요. 첫 번째 양말목 걸고, 잘 보세요. 이 두고리를 맞잡아서 한 번, 두 번 정도 꼬아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이 양말목에 양말목 하나 더 걸고, 여기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. 이 상태에서 저는 뒤집어 줄게요. 뒤집고 여기 똑같이 또 걸어줄 거예요.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고 위에서 맞잡고 양말목 두 개를 이용해서 기본뜨기 할 건데 첫 번째 양말목만 두 번 정도 꼬아준 후에 떠주세요.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그러면 이렇게 중심목에 두 개의 꼬리가 생깁니다. 여기는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목에 쏙쏙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, 꼬리 느낌 나죠? 얘는 잠시 빼놓고요. 몸통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양말목 하나를 네 줄이 되도록 감은 후에 여기에 양말목 네 개 넣어서 기본뜨기 할게요. 쏙 집어넣고 첫 번째 양말목이기 때문에 빙그르르 또 쏙 집어넣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쏙 집어넣어서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또 쏙 집어넣어서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그 다음은 1, 2, 1, 2 이렇게 떠줄게요. 그 다음 코에 하나 걸어서 잡고 빼고 그 다음 코에는 두 개 하나 뜨고 하나 더 넣어줄게요. 뜨고 그 다음 다시 하나 잡고 빼고 그 다음 코에는 둘 그 다음 단은요, 1, 2, 1, 1, 2, 1 이렇게 떠줄게요. 1, 기본뜨기입니다. 그 다음 코에 2, 그 다음 코에는 1, 다시 1, 2, 그 다음 1. 자, 여기까지 떴으면 여기 다시 중심목으로 돌아가서요. 여기 구멍에 이 꼬리를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쏙 집어넣고 안에서 고정이 되도록 한번 묶고 한 번 더 묶을 건데 빠지지 않도록 양말목 한 고리에 네 줄이 되도록 이렇게 겹쳐 잡은 양말목을 한 고리에
쏙 집어넣고 두 번 더 묶어줄게요. 양말목이 짧기 때문에 잘 묶어주셔야 됩니다. 꽉 묶으면 두 번 묶어져요. 자, 그럼 꼬리가 고정이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 단은 한 코에 하나씩 8코 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 다음 단도 한 코에 하나씩 8개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한 단 더 떠줄게요. 한 코에 하나씩 8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다음 잘 보세요. 여기 양말목 고리가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. 그 다음 코에 한 개는 앞에서 뒤로, 한 개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 다음 고리에 양말목 하나 걸어서 기본뜨기 합니다. 기본뜨기 잘 안 돼요. 그러면 얘를 이 고리에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통과. 그 다음 코에 잘 보세요.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고 위에서 맞잡고 거기에 양말목 하나 통과시켜줘서 기본뜨기. 그 다음 코에는 다시 양말목 하나 넣어서 기본뜨기. 그 다음 이 두 고리를 아까처럼 벌려서 그 다음 코에 하나는 앞에서 뒤로, 하나는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코에 하나 넣어서 기본뜨기. 그 다음 코에는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어서 겹쳐 잡고 그 위에 양말목 집어넣어서 잡고 빼고 그 다음 코에 양말목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. 그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 벌려진 물고기 모양이 나옵니다. 그럼 이때 양말목 하나를 한 고리를 그 다음 이 양말목 한 고리를 여기 그 옆에 쏙 집어넣고 한 고리에 한 고리 집어넣고 쭉 당겨주세요. 쭉 쭉. 그 다음 얘는 안쪽으로 그냥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. 최대한 안으로 넣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입 벌려진 명태가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끝내면 아쉽죠? 흰색 양말목을 준비해서 두 번 감고요. 얘를 이렇게 납작하게 누른 후에 가운데쯤 아래 코에
통과해 주세요. 그 다음 이렇게 겹쳐 잡고요. 우리 기둥줄 만드는 방법. 두 번 감은 양말목 넣어서 겹쳐 잡고 또 두 번 감은 양말목 넣어서 겹쳐 잡고 또 두 번 감은 양말목 넣어서 겹쳐 잡고 자 저는 우선은 7개 해줄게요. 양말목의 크기에 따라서 덜 필요할 수도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우선은 7개 해줄게요. 그대로 잠시 풀어두고 그 고리에 처음 시작했던 고리에 다시 두 번 감은 양말목 속 집어넣고 겹쳐 잡고 또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어서 겹쳐 잡고 이번에도 7개 해줄게요.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빙그르르 둘러서 여기 위에서 잡아지는지 보세요. 저는 지금 충분히 잡히거든요. 근데 하나쯤 더 걸어도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양말목 하나 더 걸어서 이 고리와 이 고리를 맞잡아 볼게요. 자, 이렇게 맞잡아지네요. 위치를 잘 잡아서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고 겹쳐 잡고 또 두 번 감은 양말목 쏙 집어넣어서 한 고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한 고리 잡고 쭉 잡아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앵마기 명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요. 까만색 눈을 달아주시고 아래에 종을 달아서 도어벨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 앵마기 명태가 이 큰 눈과 벌어진 입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입은 이렇게 벌어진 채로 하고 눈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